미국 대학 입학부장 과정, 그리고 추천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공동으로 우리 김 부장님하고 이내 매니저님 자리하셨고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미국 대학 온라인 설명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 대학교 입학 보장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공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는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공별로 추천드릴 대학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제가 미국 대학교 보정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인투에서 오신 우리 김인혜 매니저님께서 전공별로 어떤 대학이 있는지 추천 대학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도 미국 대학 보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온라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미국 대학교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미국 대학교들이 입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얘기를 하려면 미국 대학교를 원래 어떻게 보통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짚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신 한 3등급, 2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보통은 미국 대학교 갔을 때갈때 100위권 정도 이내에 진학을 하려고 할때 준비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능인 SAT나 혹은 ACT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고2 때 혹은 고1 때부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미국은 세컨더리 교육, 즉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반적으로 성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성적 내신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성적도 매우 중요한, 입학 지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은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그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어떤 수상을 받아왔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돼요.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단순히 입학 지원 전에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라기보다는 더 어릴 적부터 이런 활동,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이라든지 이것을 희망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얼만큼 잘했는지, 수상한 기록이 얼만큼 있는지, 학교 내에서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대회에서 있는지, 혹은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미국 대학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아카데미카 능력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SAT 서브젝트라든지 혹은 AP 시험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미국 대학을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실 때 준비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잘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했을 때, 특히 아이비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뭐 44%가 중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건 좀 이전의 통계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국내에서, 자국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학생들이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영어가 준비가 사실 잘안된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아무리 입학을 잘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중도 포기해서 또는 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특히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님들이 학교를 미국 대학을 보낼 때 4년제니까 4년 안에 졸업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4년 안에 졸업한 학생들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6년 이내에 졸업하는 케이스가 65%, 사립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77% 정도 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단순히 4년이 아니다, 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만큼 대학교 졸업하는 게 쉽지는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들이 생각해낸 게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대학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학생이 미국 대학에 갔을 때의 아카데믹한 능력을 미국 시스템에 맞춰서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영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플 성적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갔을 때 갈 때는 80점에서 100점 이상 요구하는데 이 점수가 없더라도 가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를 트레이닝 받기 때문에 토플이 없거나 혹은 낮은 점수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할 경우에 그럼 1년이라는 시간 혹은 뭐 8개월이라는 시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되는 시간과 돈을 버리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점수를 받아서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그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온 시험 점수라든지 GPA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점수만 받으면 그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프로그램 때 공부했던 학점, 크레딧은 그럼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 학점의 일부나 혹은 모든 크레딧, 공부했던 모든 크레딧을 다 인정받고 그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은 보통 8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특히 프레시맨 같은 경우 8월 달이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8월뿐만 아니라 1월 그리고 뭐 중간에 3월, 6월 이런 식으로 시작일이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타임라인에 맞춰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이제 미국 대학 비용이 학비가 뭐 싸지는 않죠. 저렴하진 않은데 미국 대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에도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보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회사랑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교육회사 쪽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장학금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 대학교, 하버드나 아이비 대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대학을 가야지라고 했던 학생들이 보통 100위권 이내 혹은 100위권 안팎 정도의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 70위부터 200위권 사이 정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는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 보장 프로그램들이 보통은 미국 대학 랭킹으로는 70위에서 200위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 세계 대학 랭킹하 같이 비교를 해보면 왜냐하면 국내 대학은 세계 랭킹하고 같이 비교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경희대나 이대나 한국외대, 중앙대 이런 데들은 거의 1, 2등급,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대학들은 전 세계 대학 랭킹에서 200위에서 약 500위권 이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대학교 이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들은 보시는 대로 전 세계 대학교 200위권에서 뭐 400위권, 500위권 이내에 똑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이런 대학교들은 미국의 이런 보장 프로그램 제공하는 대학교들은 내신 등급이 좀 이따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을 텐데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이내 학생들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글로벌하고 훨씬 더 많은 학업적 그 수준이 높은 인프라가 조성된 대학교,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1, 2등급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5, 6등급 하는 학생들까지도 좋은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가장 그 미국 대학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일단은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미국 보장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과목 중에 뭐 비즈니스라든지 널싱이나 아니면 아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사이언스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인투의 김인혜 매니저님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보정 프로그램은 교육회사랑 같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의 굵직한 대학들하고 같이 이런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투라는 회사고요. 거기 한국지사 담당자분이세요. 김인혜 매니저님은. 그래서 이분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공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인투 한국지사에서 이제 미국 유학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인혜입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동희 실장님께서 먼저 안내해 주신 것처럼 인기 전공들로 추천해 드리도록 인투를 통해서 진학하시는 대학교 중심들로 해당 전공들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비즈니스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나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제가 화면 공유 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모니터를 두 개를 써서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우선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오늘 비즈니스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전공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험 계리학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와 IT 쪽을 조금 접목시킨 전공들로 좀 선택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고려하실 때 경영 쪽을 또 선택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후에 뭐 OPT 기회라든지 혹은 실무 경험 그리고 추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경영 플러스 IT 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실 경우에 조금 더 학생분이 공부를 하시고 졸업한 후에도 좀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전공들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보험 계리학 슬라이드 네, 띄워주시면 제가 슬라이드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보험 계리학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시카고는 다들 아시죠? 일리노이 주의 이제 대표 도시이고 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가 있는 곳은 시카고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블루밍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험 계리학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보험 상품을 만드는 분들은 잘 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보험 계리학은 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사고가 날 확률,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위험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만드는데 이런 게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가야 되지만 회사에도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교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보험 계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 계리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나 금융 컨설팅 회사 혹은 정부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미국의 보험 회사나 이런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리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그곳이 취업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를 왜 가야 하느냐? 우선 보험 계리학 랭킹이 미국에서 랭킹 16위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교수님이 이제 보험계리학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보험계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험 문제 풀이하는 방법 같은 콘텐츠들을 운영을 하시는데 보험 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턴십이라든지 취업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테이트 팜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최대 보험 회사예요. 이 본사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근처에 있고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을 이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생 졸업생 중에 90% 이상이 인턴십을 이제 하고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트 마스터즈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의 그런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는 발표하는 것들을 노하우를 서로 인수하기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소통하고 발표하고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 보면은 코카콜라, 뭐 디즈니, 애플, 구글 이런 회사 내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토스트 마스터즈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되고요. 네,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경영정보 시스템 효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구매자에 대한 정보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정보들 중에서 사업자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고 구매하는 시간대는 언제고 연령대고 이런 유의미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이 정보들을 유의미하게 쓰기 위해서 시스템화하거나 이런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가라든지 혹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직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그런 직무라든지로 이런 곳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IT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직무로도 가게 되는데 그거는 비즈니스 플러스 그런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실무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쪽으로도 진로를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오레곤 주립대학교를 가야 하는지 미국 최고의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10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미콥이라고 하는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오레곤 주립대학교가 있는 포틀랜드 주는 그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하는 첨단 산업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IT 기업이라든지 혹은 신생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고 인턴십은 6개월씩 2회차까지도 지원해서 신청해서 인턴십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참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불 정도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학생이 버는 것 치고는 굉장히 꽤 많은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홉스트라 대학교의 경영 분석학과인데 비즈니스와 애널리틱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통계나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도 있지만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IT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야말로 약간 비즈니스와 IT가 같이 접목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웹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컴퓨터나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호스트라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개발자나 이런 쪽의 직무가 또 수요가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실 더 필요한 거는 관리자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IT 계열의 그런 실무도 할 줄 알면서 경영 쪽도 같이 함께 지식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네, 홉스트라 대학교를 왜 가야 하느냐?
우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컴퓨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가장 최신으로 이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뭐 인턴십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 실무에 적용을 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홉스트라 대학교는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데 뉴욕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뉴욕 IT 기업이라든지 교육기관이랑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 형성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뉴욕 IT 기업의 임원진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SAP나 시스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라든지 뭐 디자이닝 모바일 앱생 게임 워크숍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인턴십이라든지 이제 아까 미국 같이 그런 코어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실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갖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리오 대학교의 데이터 분석 학과인데 이거는 다른 학 네,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학사에도 제공하는 과정이었지만 이거는 석사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분석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춘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셔서도 뭐 애널리틱스 매니징을 한다든지 분석 전문가로 이제 관리자직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취업을 하시기도 하시고 데이터 디벨롭먼트나 데이터 분석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집중돼서 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리오 대학교도 뉴욕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여기는 매디슨 쪽에 있는데 아까 홉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동편에 있었다면 두리오 대학교는 서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 전공이지만 스템 전공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받으시는 OPT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학업 기간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생이 인턴십을 하고 싶을 경우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인턴십을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아까 유동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장 프로그램 같은 게 저희는 패스웨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 패스웨이로 진학을 하실 경우에는 비전공자분들도 지원을 가능하시고 GR이나 GMAT 이게 필요 없이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사에서 동일한 전공이나 유사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간호학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나싱 과정, 간호 준비 과정을 안내를 드릴 텐데 미국에서는 이제 간호학을 가기 전에는 프리나싱을 해야 되고 뭐 의대나 그 치대 이런 데를 가기 전에는 프리메드, 프리덴트라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널싱은 학사 진학하셔서 2년간 프리널싱 과정을 하신 후에 3학년 되는 학년에 이제 간호학과로 진학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왜 간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보면 우선 미국 내에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연봉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연봉은 이제 주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뉴욕 주의 이제 간호사 연봉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6,500만 원 정도에서부터 1억 넘게까지 그 연봉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리고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직업이 좀 부족한 직업군이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이민까지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인투 프로그램 중에는 엘라베마 대학교 버밍엄에서 유일하게 이 프리널싱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엘라베마 대학교는 의료 분야로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 NIH 펀딩
그래서 1위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NIH 펀딩은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그 질병본부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2019년도에만 약 3천억 정도의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그렇고 의대랑 치대, 간호대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 병원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해당 병원에서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보통 실습을 한 곳에서 추후 취업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후에도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학사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저희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추후에 이제 그 나머지 1년 하시고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간호학과 진학에 보장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아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류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져왔는데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네, 바탕으로 하고요. 네,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나 역할,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이제 많이들 방송사, 언론사, 그리고 혹은 광고, 홍보 이런 회사들까지도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두류대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을 때 뉴욕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욕에서 1시간 거리에. 그래서 우선 위치적으로 이런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을 다룬 그런 중심지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뉴욕 학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며칠 정도 뉴욕에 가서 뉴욕 방송국이라든지 뭐 언론사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같은 데를 이제 실제로 가서 보고 어떤 일이 행해지는지 경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필드 트립을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S나 CBS 방송국, 그리고 뉴욕타임즈, 타임즈 매거진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하고요. 다 들어보신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 최신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뉴스 데스크석에 앉아서 뉴스를 진행하듯 그런 실무도 진행을 해보고 크로마키나 이런 스튜디오도 갖고 있어서 뭐 리포팅을 한다든지 아니, 혹은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실무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업 기간 중에 두류대학교는 인턴십 보장을 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김원숙 예술대학교를 가져왔는데 이분은 네, 아시다시피 한국인 졸업 동문이세요. 이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컬리지를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후배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자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고요. 이 예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공은 미술사를 포함해서 그래픽 디자인, 뭐 댄스, 뮤직, 연극, 뭐 퍼포밍 아트, 뭐 세라믹 이런 되게 다양한 대부분의 전공들 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이제 특장점으로는 비지팅 아티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이 하시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듣기도 하고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교내에서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공연이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800석을 갖춘 아트센터 그리고 450석을 갖고 있는 극장을 실제 학교에 있고요. 이 아트센터에서는 콘서트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극장에서는 티어터, 연극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실제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졸업 후에 이제 다양한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순수 예술 그런 학교이기는 하지만 예술 경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문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예술 전공 플러스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가진 탤런트를 발휘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회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이션 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도 유학을 고려하실 때 학비를 당연히 고려하실 수밖에 없죠.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는 학비가 그래도 다소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4년간 학비를 동결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보통 국제 학생들의 학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근데 이 튜이션 락이라고 해서 입학할 때 그 학비를 4년간 동일하게 학비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부담을 좀 덜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신문방송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 하고 기사 작성이라든지 편집,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리포팅 이런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시고요.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신문방송학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동문인 에드워드 머로라는 분이 이제 졸업생 동문이세요. 이제 이분은 저널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하더라도 이제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시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CBS에서 아나운서와 네,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고요. 리포팅계의 약간 전설로서 불리는데 그 2차 세계 대전 때그 실제로 전쟁 현장에 가서 이제 리포팅을 하는 그런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행보들이 없었는데 이 에드워드 머로우님이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게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기는 이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일리 에버그린이라든지, 뭐, 케이블 A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교내 기사라든지, 프로덕션 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로우 뉴스 엣이라든지, 뭐, 쿠글 같은, 뉴스 방송, 그리고 라디오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머로우 뉴스 8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8시 뉴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한국인 동문인 이현우님이시고요. 네. 현재 졸업을 하시고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지금 OPT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 여기서 제작하는 뉴스라든지 혹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실제로 워싱턴 주에 이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연습, 실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무를 해보는 것까지 학사 학생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머로우 심포지움이라고 취업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MBC, CNN, CBS, 뭐그 ESPN 스포츠 방송이죠. 이런 곳에서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기회도 있고요. 실제로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같이 뭐 멘토링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실제로 되게 많이 취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송국들, 언론사들도 이제 취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가져왔는데 좀네개 대학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해 있어요. 워싱턴 DC, 네, 미국 수도에서 약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 스카이캐슬 보시면 김주영 선생님이 계시던 곳이 페어팩스죠. 한국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 곳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인턴십 기회가 많은 대학교 22위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장점이 반영이 됐는데 워싱턴 DC에는 아무래도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유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학협력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산학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그쪽에서 실무를 경험을 하고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네,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로 약 50여 개의 전공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빅데이터, 뭐 사이버 시큐리티, 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있고 그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학과가 미국 7위로 굉장히 높은 네,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로서 분야의 이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보여지는 게 작년 2019년도에 미국 대학교 대학생들의 그런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사이버 패스트트랙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에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생이 리서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연구원에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포 언더그레듀에이트라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 리서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본인이 공부하는 분야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리서치를 참여를 하면서 내가 정말 흥미있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이외에 내가 필요한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리서치를 통해서 논문이 나오거나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험하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 중심의 학부 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학생들이 3학년이나 4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져왔어요. 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약 4위 정도의 랭킹이 되어 있고요. 국제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가 2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포트 콜린스라고 하는 콜로라도 주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덴버가 되게 큰 도시고 많이 알려진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되게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회사들이 많죠. 구글, 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HP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고려해 보시기에도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전공 과정들을 이제 보면은 AI, 머신러닝도 있고요. 뭐 휴먼 센터드 컴퓨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사회성, 인지 능력, 심리적인 부분 이런 인간의 그런 뭐랄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접목을 해서 사람 심리나 이런 사회성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딥하게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시스템,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런 쪽으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레곤 주립대학교인데 랭킹이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1% 대학교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네, 미국에서 3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10위이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중심지인 하이테크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포틀랜드의 실리콘 포레스트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 취업이라든지 이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트 IT 콜라보레이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실제로
회사 기업들이 학교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걸 조금 솔루션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로 학교에 접근을 하고요.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기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워크 그런 역량도 강화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그런 능력들도 함께 함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헬멧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들을 탑재하려고 하냐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911로 바로 콜이 간다라든지 혹은 그 환자가 상처 상해를 입은 환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학생들이 아이들이 헬멧을 쓰고 어딘가 갔을 때 GPS 기능을 탑재를 해서 어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마트한 헬멧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빅콕 유급 인턴십 네,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그리고 네, 오늘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인데요. 네, 엘라베마 버밍엄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대학교 랭킹이 있고 이 엘라베마 주는 떠오르는 테크 시티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IT 쪽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이제 다른 아카데미 분야랑 접목시켜서 이제 전공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물정보학이라든지 디지털 법의학 같은 게 있는데 디지털 법의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 범죄수사학과가 같이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간호학과 설명드리면서 의료 분야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기관이랑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결합한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석사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비전공자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석사가 보통 학사를 하셔야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석사 학사 과정이 뭐 경영, 뭐 아트 이런 쪽으로 다른 분야를 하셨더라도 패스웨이 지원하셔서 석사 진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일반 석사 패스웨이보다는 조금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천 전공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인투 이제 진학 보장 프로그램인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요건에서 간단하게만 먼저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사와 석사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학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하는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신입학 패스웨이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편입학 패스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고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학교랑 전공에 따라서 5등급에서 6.5등급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 유도미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은 이제 상통하는 부분인데 이제 학교 학업 성적이 조금 낮아도 미국의 그런 수완 대학교를 진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요. 영어 성적은 2학기 과정을 기준으로 토플 60점 이상 그리고 IELTS 5.5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보신 분들도 입학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편입학은 아래와 같이 GPA 2.0에서 2.5 정도 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교별로 이제 뭐 최대 뭐 몇 학점이 필요하고 혹은 어떤 과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 문의 주시면 그에 따라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사 패스웨이는 GPA가 2.5점 이상 되셔야 되고요. 학교랑 전공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과목들이 필수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GMAT이랑 GRE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패스웨이를 이제 하시면서 그 이제 준비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영어 성적이나 이런 GMAT, GRE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학점도 이수하면서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래는 이제 저희 인투를 통해서 진학하실 수 있는 대학교들인데 대부분 설명이 됐고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행 조종 쪽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내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 매니저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보정 프로그램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높은 랭킹,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아요. 학생 성적의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랭킹의 대학교들이고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내신으로는 5.5등급 또는 6등급 정도 이내의 학생들은 다 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들도 이제 검정고시의 경우도 대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받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보신 학생들도 진학은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실 때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SAT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리고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리고 지원하실 때 여권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서류.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교들은 우리가 국제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학 미국으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서류들만 갖추고 계신다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련이 되신 경우는 같이 제출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먼저 지원을 하시고 추후에 영어 성적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웨이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이런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하면은 보통 이틀에서 한 5일 정도 거의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 시스템이 빠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고민되신다 그러면 일단 지원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요. 앞서 말씀하신 인투 담당자분께서 안내해 주신 장학금의 경우에는 인투 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번 7월까지 만약에 내년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학기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확장을 짓는 경우에는 학비 할인이라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원래 학비 할인이라는 거는 사실 대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코로나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이런 혜택이 주어진 것 같고 내년 봄학기 시작까지 해서 만약에 가시겠다 그러면은 최대 20%까지 학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또 일부 장학금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면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유학원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내 학생이 혹은 내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쪽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온라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편입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보장 프로그램에서도 또 편입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으니까 이때도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보정 프로그램,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안에서 수속을 무료로 대행하고 해드린다는 점도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주에서도 보험 대리사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활동 취업이 가능하나요? 이런 문의가 있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험 대리사의 경우는 국가 시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별로 따로 시험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주별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러 갈 때 시험을 뭐 본다라기보다는 좀 급여라든지 회사가 많고 이런 큰 도시들로 가요. 그래서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 이런 데가 보험 계약의 경우 좀 높은 연봉을 받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도시를 선택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자고 하면은 그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계리사랑 손해보험 계리사 두 종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합격하시고 각각의 그 협회에 등록이 되셔야지만 이제 보험 계리사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사실 크게 상관없고 말씀하신 대로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서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잘 되어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리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신청하실 때 주신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 녹화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다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처 앞부분을 못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혹시 나의 부모님이라든가 나의 자녀분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미국역 관련해서 또 좋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채팅창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네요. 오늘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노매니저님 동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나은 세미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마칠게요. 감사합니다.